제1장입니다. 1장의 주제는 Thinking Functionally, 펑셔널하게 생각하는 방법, 간단하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개예요. 써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자바나 혹은 뭐 타입스크립트나 혹은 파이썬이나 이런 임페러티브한 언어들, OOP죠. OOP 언어들의 경우에는 되게 데이터가 바뀌는 데이터를 변조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가 1, 2, 3, 4인데 여기서 팝 하게 되면 팝하고 떨어져 나오게 되면 1, 2, 3만 남게 되겠죠. 푸시 1을 하게 되면 1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리스트 인스펙트 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뭐 룹이나 이런 언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데이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른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OP인데 반해서 우리 펑셔널, 지금부터 공부하는 펑셔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딜리트 앳 해서 지금 요거는 엘릭스 코드입니다. 리스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를 딜리트 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1, 2, 3이 남을죠. 그죠? 그런데 요걸 요 결과를 받는 다른 베리어블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 결과값 1, 2, 3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마찬가지 리스트 플러스 플러스 1 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리스트 연산이죠. 리스트끼리 더할 때 요거 기호로 쓰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걸 이 결과값을 담을 다른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들지 않으면은 요거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IO inspector list 원래 리스트 값이 어떤지 보게 되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게 immutable이죠. immutable 언어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제는 다른 OOP 언어들도 이러한 immutable 방식을 많이 차용을 하죠. 자, 그래서 immutable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나 루비나 뭐 파이썬이나 다양한 언어들이 프리즈 기능을 써요. 프리즈는 냉동시키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도 이 기능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기능이 최근에 추가가 되었죠. 그랬는데 펑셔널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immutable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빌딩 프로그램즈 위드 펑션. 펑션이 펑셔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이 프로그래밍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add2라고 하는 새로운 펑션. 이런 펑션을 만들고 2라는 값이 하드코딩 되어 있죠. 그래서 add2에다 2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딱히 뭐 별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요런 펑션을 만드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형태인데 좀 더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OOP를 구분 짓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클래스 같은 경우에요. OOP의 특징은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OOP 언어의 특징이죠. 그래서 myset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initialize에서 아이템 만들고 그러니까 얘가 이 클래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데이터가 되죠. 데이터 구조를 두고 이 데이터 구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push라고 하는 펑션 해서 클래스 속에 있는 펑션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메소드와 이 데이터 그러니까 펑션과 데이터가 하나의 세트 클래스라고 하는 하나의 세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OP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조작하는 펑션이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 OP 프로그래밍이에요. 그에 비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펑션을 서로 분리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struct를 define하는 겁니다. 그래서 item이라고 하는 struct 데이터를 하나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한 def해서 이렇게 펑션을 구성을 하죠. 이런 펑션 있고 이 펑션 내용은 뭐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궁금하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바로 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범위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해서 그러니까 def 모듈 속에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조작할 펑션도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듈과 우리 이전에 봤던 이 클래스는 상당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니까 본질적으로 이 클래스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제어하는 펑션인 메소드가 불가분의 관계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반해서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얘 데이터와 요 펑션이 남남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어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지금 데프 모듈 마이셋이라고 하는 모듈에 정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다른 어떤 모듈에서도 이 데이터를 불러서 쓸 수가 있고 이 펑션도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런 데이터와 이러한 펑션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뿐이지 서로 남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식도 보시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 그 점. 그러니까 이 그 미묘한 차이점,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할 때 OOP에 익숙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미묘한 차이점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다루다 보면은 학습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런 데이터와 펑션들의 관계가 OP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 그 점들을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펑션과 데이터의 관계가 우리가 OP, 자바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뤘던 그런 방식과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을 아규먼트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 이게 아규먼트, 맵이라고 하는 펑션에 아규먼트 중에서 이러한 펑션이 들어있죠. 펑션 시그너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펑션 시그너처입니다. 엔드 기호가 있고 그리고 펑션 이름이 있고 이 펑션이 정의된 모듈이 있고 그 사이에 점을 찍고 그리고 이 펑션이 갖는 아규먼트의 개수 파라미터죠. 파라미터의 숫자라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아규먼트가 없으면 제로가 되겠죠. 이게 이 펑션의 시그너처가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지도 점점 이제 익숙하게 될 거예요. 왜냐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펑션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단지 이제 아규먼트의 숫자와 내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펑션들이 호출될 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펑션들 가운데 서로 다른 바디, 저 바디가 호출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펑셔널 시그너처를 선별할 때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거, 요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JS나 TSS도 이런 거 우리가 다뤘었죠. 심지어 파이썬도 이제 이러한 문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거 두 가지도 우리 이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캐피탈라이즈 워드즈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펑션 정의할 때 디파인 펑션 def를 쓰죠. 그럼 타이틀을 받아서, 그죠? 타이틀을 받은 다음에 이 펑션 바디에서 join with whitespace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여기에 아규먼트로서 전달되는 것이 이걸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아규먼트가 뭐냐니까 capitalize라고 all이라고 하는 펑션에 이걸 또 아규먼트로 전달한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 string split에서 타이틀을 넣은 것. 그러니까 뭐 The Dark Tower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타이틀로 들어간다면 리턴 되는 값은 The Dark Tower 대문자 첫 글자가 대문자로 나오도록 하는 펑션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그죠? 자, 그런데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제일 먼저 요게 먼저 이루어지죠.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이 Capitalize All이라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나오는 리턴 되는 값이 다시 join with white space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그죠?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이 다시 capitalize words라는 펑션의 리턴 값으로 리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포기해서 상그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파이프로 쓰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title 받아서, 그죠? do입니다. title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리턴 되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게 이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리턴 되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라 라고 하면은 깔끔하죠. 그죠? 이러한 문법 역시도 지금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도 이 문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코드를 디클레어링 하는 방식에서 펑션 포 문장 같은 경우입니다. 임페리티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우리 이런 식으로 포 문장을 써서 docs를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문자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구성을 했었죠. 포 문장. 그죠?
for variable i equal 0부터 해서 i는 list.length까지 해서 i++. 많이 보던 거잖아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호출하는 것이 이제 imperative 방식, OP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functional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패턴 매칭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앞 케이스라고 하는 function, 그리고 앞 케이스라는 또 다른 function인데 argument의 타입에 따라서 얘가 호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호출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function을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stringlist.appcase, 그래서 stringlist.appcase에서 아규먼트로 얘를 전달하게 되면 리턴되는 값이 이렇게 리턴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functional programming 방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OP 방식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은 두 가지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더군다나 functional programming은 이런 방식인데 이것을 functional programming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단순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쓰기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map, 그래서 string upcase라고 하는 이미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그러한 펑션 시그너스죠. 을 아규먼트로 전달하게 되면 길로값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 두 줄로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로직이잖아요. 요 로직을 펑션 형태로 해서 요런 펑션이잖아요. 펑션 형태로 해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고 개발자들이 다 공유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OP 방식에 비해서. 그죠? OP 방식은 이러한 그렇게 코드 공유, 개발자들 사이의 코드 공유를 위해서 펑션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메커니즘이 펑셔널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다 보면 또 되게 산만해요.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장은 간단하게 펑셔널 프로그래밍 방식과 OP 방식의 차이점, 이미 우리가 뭐 학습을 많이 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복습 삼아 쭉 살펴보았습니다.